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온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남유다의 산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특히 남유다에 대해서 산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6년에서 BC 585년까지 약 40년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시대를 지켜보며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단계를 통해 멸망이 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경제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했다면 파산 선고를 한 날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파산 선고하기 이전 오래 전부터 파산 선고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끌고 왔던 거예요. 중간에 거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가 있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기회나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속시키다 보면 어느 땐가는 파산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이 왔다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가시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죠. 주변 환경을 돌이켜 볼 때 어떤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가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귀에 들어오지 않죠.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120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120년의 유예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논을 사며 인생의 삶에 취해서 정신없이 바삐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산 중턱에 방주를 지으며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이죠.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큰 나라가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40년 전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존폐가 달려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매 순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다 떠난 상태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 땀 흘려 살면서 내가 수고한 대가로 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외치며 가증한 것들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네. 지금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40년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그 말씀, 남유다가 얼마 안 있으면 북방에서 온 제국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런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40년 동안 증거를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허탄한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 무뎌진 마음, 이 마음을 빨리 갈아엎고 민감한 영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사람들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멸망이 다가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 문제 없습니다. 안보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남유다의 멸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하는 삶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통혼하며 살았던 그 무뎌진 삶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제는 허탄한 삶 살지 말고 나를 향한 무뎌진 마음을 좀 갈아엎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마음가죽을 베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상이 이렇게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죠. 우리 지식 속에서, 우리 속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겉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얼마나 추악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베어내라.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뎌진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쫓았던 세상의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1우선순위에 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베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 귀가 열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돌아갔다면 남유다에는 멸망이 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더욱 강박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지금 북방에서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선포한 거예요. 40년 정도 선포했으면 그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멸망하기까지는 먼저 죄악의 출발이 있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열왕기하 24장으로 나아갑시다. 열왕기하 24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들을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유다의 영적인 사상이나 또는 그들의 성경의 제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묵살되고 바벨론의 제도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상과 이념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다면 가시적으로 직접 침공을 받아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의 제도화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상이 들어와서 제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지금 남유다는 직접적인 침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남유다에 들어와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어느 나라식으로? 유다식으로? 바벨론식으로? 자, 다 대답해 주세요. 바벨론이 남유다의 침공에 들어와서 유다식으로 통치하겠습니까? 바벨론식으로 통치하겠습니까? 바벨론식입니다. 그럼요. 유다식으로 통치할 것 같으면 쳐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과정 중에 침공당한 상태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사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자, 들어와서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벨론의 제도화입니다. 이들의 이념과 사상을 적용해서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 없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위험 요인 없습니다. 단지 수뇌부가 바뀐 거예요. 정부 요인만 체인지 된 겁니다. 유다 지방 곳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지식이 갈아엎어지고 바벨론의 모든 사상과 이념으로 체인지 되고 있는 시간이 먼저 온 거예요. 이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만 사람들은 가장 긴장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이 오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주춤하게 되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위험 요인이 없습니다. 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적용하는 거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주민들의 사상과 이념 그들과 혼합해서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별반 문제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 중심의 삶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별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나오지 않으면 깨름직한 마음 때문에 와서 앉아 있다 가면 내 스스로 만족한 느낌으로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비슷한 유형의 삶이 남유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바벨론의 사상, 제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혼합해 살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어요. 이들은 무뎌진 마음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상,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하며 살았던 무뎌진 습관이 바벨론과 혼합되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사역하는 과정 중에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이 있은 이후에,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바벨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자, 그러면서 강도를 좀 더 높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다시 예루살렘 성읍을 또 포위를 해서,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일까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가장 먼저 들어온 탄압이 어디에 왔어요? 성전에 왔죠. 일단은 사상으로 먼저 접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종교적 탄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벨론이 침공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몇 년이 흐른 뒤에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왔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과정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멸망은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무뎌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집어내버려. 집기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파괴했다 그래.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수도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할렐루야. 종교적 탄압이 오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숫자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무기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고민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체격은 골리앗 같은데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소년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정신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정신력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상태에서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바벨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들의 종교 탄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뎌진 자들에게 사상 먼저 체인지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꿉니다. 약 8년여 동안을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남유다 백성들의 사상이 갈아엎어진 상황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도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없고 사는 거 괜찮구나, 이 마음에 젖어들 때쯤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물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손대지 못합니다.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웃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를 밖으로 다 끄집어내놓고 전부 다 훼파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교 탄압이죠. 그들의 신앙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안에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그거 우리 허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갖다가 다 부수고. 자, 성전 안에 있는 걸 부수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만 다 데려갑니다. 자, 바벨론이 약 8년여 동안 정복해서 남유다 고위 관직들, 그래도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사상을 갈아엎고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간 후에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에 필요한 요소에 이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유다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말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이 단계가 종교를 말살하고, 여러분 종교를 말살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말살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면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아무 감각이 없다면 아직은 먹고 사는 거 괜찮아?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평안하기 짝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평화로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도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천한 자 외에는 남유다에 남은 자가 없더라. 대개 보면 이 정책이 다 비슷하죠.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방법이나 지금 현 시대에 정복당하는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방식이 다 비슷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을 그대로 두면 체제가 바뀌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장은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1인 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죠. 자,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정말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지금 이런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알아서 다 튀쳐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이민 가고 싶은 분 있지 않아요? 지금 아유 얘들아 우리도 좀 이민 가자 좀 알아봐라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지 마십시오.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함께 나라를 지킵시다. 그럼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는 튀자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비열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들면 이민 간 사람들도 나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막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전쟁 일어나는 게 두렵고 불안하니까 우리는 좀 편안한 나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종교 탄압이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종교 탄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교회 성전 안에 모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들이 침묵할까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목회자들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또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확산돼서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탄압이 그리스도인들만의 탄압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는 불교도 허용을 안 합니다. 어제 방송에 스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데 북한에는 스님이 있긴 한데요. 있긴 한데 뭐 불경을 외우 이런 스님이 아니고 절을 지어놓고 절을 관리하는 스님. 누군가가 외국에서 오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종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의 관리용 스님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탄압을 받게 되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중심지인 성전을 점진적으로 훼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5장 8절로 나가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자, 아까는 8째 해에 들어와서 성전 집기로 다 꺼내서 다 훼파했어요. 그런데 지금 19째 해예요. 1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어요. 더 훼파되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민인데도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에 빠지면 이렇게 무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년이 지났습니다. 점진적으로 멸망이 다가오고 있죠.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래도 그나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진 않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습관적으로 성전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마저도 허용이 안 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복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이고요. 왕궁은 13년 동안 지은 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유다 백성들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 그 수고의 땀이 있는 그 요새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멸망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냥 멸망당하면 멸망당하나 보다. 바벨론이 와서 삼키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어떤 교인가는 일어나서 해주겠지. 여러분, 인천 광민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 하루도 쉼 없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도덕적인 부패성, 바벨론을 통해 식민지가 된 유다의 백성들과 유다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산 증인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외로운 투쟁이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와 공의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의 산 증인이 되어 그렇게 선포하건만 사람들은 저자가 미쳤다, 미쳤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단계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종교적인 탄압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훼파됐습니다. 예배 드릴 곳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이면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훼파되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40년 동안을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광경을 산 증인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10절입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이제는 안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은 종교 탄압이지만 성벽이 무너지는 건 안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은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보체제예요, 성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첫 번째 종교를 탄압하고 두 번째 안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제는 쓸만한 사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겠죠. 이들 못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민족으로 2500년을 살다가 1948년에 다시 건국을 하게 돼요. 잘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서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왜 교회들이 침묵합니까? 왜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데도 왜 입을 열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상징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피폐해진 자기의 고국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여러분 슬픈 노래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슬픈 눈물은 여기에서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이때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벌써 바벨론이 들어와서 사상과 이념을 뿌리 깊게 집어넣고 그들의 제도화시켰던 그 기간이 우리는 벌써 지난 걸까? 왜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산 증인으로 서 있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산 증인으로 서 있으세요. 회복되는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폐허가 된 남유다, 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돌아다니며 산 세월 250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이를 악물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건국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다 건국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깨어있어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방법을 찾아 나아갑시다. 그리고 실행합시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좌절되고 우리 계산으로는 이 계산이 잘 안 돼. 계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산 증인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